80이죠? 네. 이혼하셨죠? 한가정을 못 지키지. 이 한가정 가지고 살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예, 이혼을 한 걸로 보이고 자손이 하나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자손이? 네. 여공주야? 딸? 네, 맞아요. 여공주 딸이 하나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본인한테 남자가 보인단 말이야. 남자가 있어요? 네. 남자가 맞아요. 있는데 자 봐봐. 본인을 봤을 때 태씨가 엄마 성씨가 어떻게 되셔? 여씨. 여요. 여씨? 네. 그러면 여씨. 자 잘 들어봐. 엄마로 봤을 때 엄마가 네. 본인 사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엄마가 두 번 결혼한 걸로 보여. 엄마도 제출을 들어가셨던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응? 그러면은 지금 그 남자는 본인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잖아. 네. 그 남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부터 이렇게 알던 사람, 쭉 지내온 사람 아니야?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예, 중학교 때부터 만났던 오빠예요. 만났던 오빠? 배다른 오빠예요, 사실은. 배다른 오빠? 네. 지금 내가 말하는 남자가 네. 그 배다른 오빠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그 오빠를 그렇게 알아왔다는 거야? 네.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빠가 오빠로 그냥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성으로 이제 어느 날부턴가 이성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계속 그냥 만났는데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네. 결혼을 했잖아. 결혼 그 오빠 때문에 사실은 결혼도 하고 헤어지려고 예, 이제 그 오빠 마음을 좀 없애려고 결혼도 해보고 했는데 결혼을 했어도 행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불행했고 또 남편도 좀 폭력적인 면도 있었고 말하자면 그 오빠 피해서 네, 도망 많이. 저기 한 걸로 해서 결혼을 했구먼.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실패했었고 그냥 그 오빠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오빠를 만나오고 있어서 보이는 게 그 남자라, 남자가 오빠다, 배다른 오빠다. 네, 그치? 맞아요. 응? 네. 근데 지금 정리를 못한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본 아실 거 아니야. 본인이,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이 중학교부터 본인들이 그렇게 네. 부모님들 모르게 네. 그렇게 서로 알아왔다라고 하면 이거 관계가 아주 지금 심각한 거야. 아니 오빠하고 동생이잖아. 심각한 걸 알아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노력을 했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이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여기 찾아온 건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죠. 예, 자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오빠를 생각하면은 어떤 면으로는 또 같이 살고는 싶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미친 거야. 응?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응? 네. 또 그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오빠가 본인은 결혼을 했지? 네. 그치?
그 오빠 결혼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 그 사람은 그 오빠라는 사람을 본인을 지켜보고 온 거고, 본인은 그 사람을 피해서 결혼을 한번 하고 실패를 한 거고. 그쵸.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오빠라는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찌 보면 그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못 살았을 거야.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생활을 잘하고 해왔다고 할 수 있겠어. 물론 본인은 그게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했겠지만 아니 저는 그쵸 이제 오빠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배달은 오빠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도 해봤고 했는데 제가 이 지금 전 남편하고 연이 안 된 것도 있었고 오히려 저는 더 불행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오빠를 만났어요? 네. 만났겠지. 네. 힘들 때마다 오빠가 많이 위로가 돼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결혼생활을 네. 하면서 그 오빠를 만나서 네. 마음은 그 오빠한테 가 있고 네. 몸은 그 남편한테 와 있고 그런 거네. 그럼 근데 이제 남편이 워낙에 못하니까 자꾸 때리고 하니까는 어떻게 마음을 줄 수가 없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어떤 궁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잖아. 그리고 그 오빠하고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예요. 남자 여자 관계로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둘이 사랑을 한다지만 본인들 봤을 때 굉장히 자식을 놔두고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해서 만나는데 또 같이 살고 싶은데 라는 거는 엄청 그 이기적이기도 하고 앞뒤 구분이 없는 거고 이성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정말 끊어질 수가 있는 건지. 끊어질 수가 있는 건지라고 하면 네.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끊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불 가리지 말고 헤어져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방법이야. 본인이 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네. 그러면 본인이 오빠를 받아주고 내가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오빠한테 의지한다고 받아줬던 자체도 잘못된 거고 네. 그치? 어렸을 때는 그냥 오빠 같은 감정이어서 네. 그냥 의지하고 했다고 칩시다. 어렸으니까.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네. 서로 이성의 눈을 떴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자식이 있고 나이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은 내 자식을 봐서라도 그러고 그 이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성을 찾고 그 남자 오빠를 보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오빠만 보면은 가슴이 설레고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끊어내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끊어내는데 뭐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결혼을 해서 실패를 봤어. 네. 보고 결혼 생활을 해봤으니까 또 그 오빠에 대한 집착도 있을 거고 또 그 사람 역시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중학교 3학년이면 지금 세월이 얼마야. 그치? 그러면 그 오빠라는 사람도 본인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정말 민망해.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 왜? 자식을 보면 네. 내 자식을 보고 자식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거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천벌이구나. 그걸 알아야죠. 자꾸 그거를
알면서 끊어내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같이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밀고 가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응? 그리고 서로 이성으로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네. 이성적으로는 서로가 이건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거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어쨌든 보고 싶어서 만났다 그러면 헤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허무할 텐데 같이 살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을 기만하고 이거는 위선적인 거잖아. 자식한테도 그러고 제가 자식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미안하고 그런데도 또 오빠를 생각하면은 또 보고 싶고 그립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또 사그러지고 그게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하긴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매일모로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는 저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계속 저를 좋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혼을 하다 보니까는 또 더 힘들고 어떤 게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옳은 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답이 어딨어.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식이 예를 들어서 본인 딸이 본인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떡하겠어? 그럼 제가 오빠하고 헤어지면 자식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자식한테도 나중에 자식이 알아봐. 그 자식한테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려고 그래. 그건 엄청난 상처지, 자식한테.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마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해. 자식을 생각해서 이건 본인이 끊어내야 되만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야. 끊어내야 되는 거. 본인이 정말 본인이 어떤 의지대로 못 하겠다 그러면 자식을 봐. 자식을 보고 그거를 자꾸 되새기고 한번 만나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한번 또 내려놓고 또 한번 내려다 보면 두 번 내려놓게 되고 할 거 아니야. 응?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땐 두 사람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집착 아닌 집착에 두 사람이 그 끈끈한 걸 못 이렇게 이게 못 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자식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든지 마음속에 너무 다 차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지금 본인을 봐도 네 맞아요. 그러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내 말 듣고 내 말 듣고 자식만 보세요. 자식만 보고 끊어내세요. 두 사람이서 진짜 어떤 아픔이든 고통이 됐든 이겨낼 생각하고 본인이 피하세요. 본인이 제가요? 거기 그럼 본인 제가 먼저 피하면 될까요? 그럼 본인이 피하세요. 아까 말했잖아.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 그랬어.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 사람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이성은 있잖아. 나이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인은 여기서 잘라내고 자식 때문에도 도대체 이건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끊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자식까지 불행해져. 엄마는 어떻겠어. 이걸 알면 본인네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아직은 모르세요. 당연히 몰라야지. 알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자식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지금 이러니까 본인이 또 독한 구석이 있어.
없잖아, 맞아요. 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니 다른데 내가 독하게 하는 것처럼 네. 이 오빠와의 관계도 본인이 독하게 끊어내세요. 끊어내고 네. 의지하지 마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의지하지 마셔. 본인이 꼭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한테 다 의지를 하고 살고 이래서 그래.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래 놓으니까. 네, 맞아요. 어? 네. 그래 놓으니까 자꾸 그 오빠한테 이, 뭐, 어?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네. 사랑, 어? 오빠 같은 감정, 이런 네. 것들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 놓으니까 이걸 끊어내세요. 끊어내고, 본인이 어찌됐든, 남편복도 없어서 이혼을 하고 했어도 그게 내 사주팔자였다 하면 네. 다른 방법을 또 채택하고 응? 네. 그래서 이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와서 어떤 답을 들으려고 그러면 네. 본인이 가장 이 힘이 들겠지만 네. 자식을 생각해서 엄마 입장도 생각해서 네. 본인이 독한 마음 먹고 그 사람을 밀어내야 돼.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밀어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연락 자체도 하지 말고 네.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돼. 어?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내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 내 자식이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네. 거기서 또 답을 찾으세요. 네. 아시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네, 노력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삼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